박근혜 정부 이후 주거비가 오른 것은 아마 모든 분들이 체감하실 텐데요. 과연 얼마나 올랐을까요? 먼저 전세 보증금의 추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년 전만 해도 2억 원을 가지면 서울의 꽤 괜찮은 곳에 전세를 얻을 수 있었는데 요즘은 2억으로 어디를 가야 하는지 오대양 기자가 찾아봤습니다. 2억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집이 없어. 28대는 이 산지 전체에서 하나도 없어요. 없는 사람들은 더 어렵겠다.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한 아파트 단지 앞입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목돈 2억 원이면 이곳에 충분히 전셋집을 구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물론 옛날 얘기입니다. 지금은 그 시세가 1억 원 이상 크게 올랐다고 합니다. 걱정을 많이 해요. 걱정 많이 하시고. 엄청 많이 해요. 좀 전에 잠깐 밖에 있었는데 예. 만난 세입자가 이제 미리 걱정하는 거예요. 2년 만에 1억 4천. 공급 생활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해요. 2년 전 이곳에 전셋집을 마련한 주민들은 이제 선택을 해야 됩니다. 빚을 지거나 월세로 돌리거나 이도저도 싫다면 이곳을 떠나는 수밖에 없습니다. 돌려받은 전세 보증금 2억 원, 이들은 어디로 가야 되는 걸까요? 서울 동부권의 대표적인 주거지로 꼽히는 성북구 기름뉴타운. 상대적으로 시세가 저평가돼 전세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던 지역입니다. 이곳에서 이전과 비슷한 수준인 59제곱미터 전용 면적에 방 두세 개가 있는 2억 원짜리 전세 아파트를 찾을 수 있을까? 기름동구가 그나마 가장 저렴한데 2억 9천 3억. 그조차도 물량이 없어 전세 매물을 찾는 전화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세? 네. 전세 진짜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뭐 물량이 없는 정도인가요? 네. 아파트 단지가 밀집해 있는 서부권 은평 뉴타운과 서남권 신도림동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3억에서 호가는 3억 2천 정도 봐야 될 것 같아요. 집 하나 나오고 보니까 2억 9천이요. 지금 한 2억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있어요? 네, 그렇게 왔어요. 취재 중 만난 한 부동산 중개업자가 넌지시 한 아파트를 소개합니다. 아파트라고 15평짜리 네. 전세가 한 1억 6천 하겠죠? 소개받은 아파트를 찾아가 봤습니다. 옛 공단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지역 한복판에 아파트가 서 있습니다. 이 아파트 담장 바로 너머에는 여전히 공장의 기계들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결코 쾌적하다고 볼 수만은 없는 환경인데요. 이곳이 지난 4일간 취재진이 서울 전역을 돌아 찾아낸 전세금 2억 원짜리 아파트입니다. 2억 원이면 1년에 1천만 원씩 20년을 모아야 하는 돈입니다. 그러나 서울에서 2억 원의 전세 보증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아파트는 이제 찾아보기 힘들게 됐습니다. 목돈을 지고도 갈 곳이 없는 서울 전세 난민들의 현실은 통계로도 잘 드러납니다. 뉴스타파는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부터 2015년 상반기까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전수조사를 통해 서울 지역 전세가의 추이를 살펴봤습니다. 지난 30개월 동안 서울 아파트의 평균 전세가는 2억 7천여만 원에서 3억 3천여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이 기간의 상승률 22.7%를 연 1%대의 물가 상승률과 대비하면 주거비가 물가지수보다 7배 넘게 폭등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취재진이 직접 수소문했던 2억 원 이하 전세 아파트 거래 비율도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실제 10%포인트 넘게 줄어들었습니다. 서민들이 새 들어 살 수 있을 만한 가격대의 전세들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반면 서민들은 엄두도 내지 못할 가격에 전세 아파트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5억 원 초과 전세 아파트의 거래량은 크게 늘어 지난 2분기 때는 전체 거래량의 13%를 넘어섰습니다. 세입자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보통의 월급쟁이가 강남 3구를 비롯한 교통과 환경이 상대적으로 좋다는 서울 일부 자치구에 새들어 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지고 있습니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서울 전세가의 원인은 뭘까? 부동산 전문가들은 주택 임대 시장의 월세 전환 추세가 이 같은 전세가 폭등의 한 요인이 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최근에 가장 큰 특징은 임대 사업자들이 전세 대신 월세로 전환을 하다 보니까 전세를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졌고 전세 가격이 너무 빨리 오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금리가 지속되면서 집주인들이 상당수의 전세 매물을 수익률이 높은 월세로 돌렸고 그에 따라 전세 공급이 대폭 줄어들면서 전세가 더욱 귀해졌다는 겁니다. 이 같은 추세는 통계로도 확인됩니다. 신고되지 않은 월세 건수가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전세 대 반전세나 월세의 비율은 거의 반반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문제는 이처럼 월세나 반전세의 증가가 세입자들의 주거 불안정을 심화시킨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월세 같은 경우에 우리가 가계 동향이라는 데이터를 보게 되면 총 소득에서 주거 비용, 즉 월세 비용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생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보통 한 10 내지 15% 소득의 가처분 소득 그리고 이제 소비 지출의 한 15% 정도를 주거비로 하다 보니까 좀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박근혜 정부의 정책은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맞춰져 있기보다는 주로 집주인들을 위한 매매 활성화 대책에 초점이 맞춰져 왔습니다. 어느 나라도 주택과 관련된 주무 부처가 리얼 에스테이트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하우징, 주거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참 그 부분은 안타깝죠. 하지만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은 박근혜 정부가 주거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제가 전문가들 좀 만나다 보니까 정부 예. 사이드에서 좀 너무 대책이 미진한 거 아니냐. 아니, 역할을 못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100% 만족이란 건 있을 수가 없겠지만 예. 저희도 나름대로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좀 시장 중심이지 않습니까? 주거 안정에도 좀. 그런 건 아니고요. 저로서는 당연히 주거 안정이지. 예예. 당연히 주거 안정이고요. 예. 그거는 열심히 저희가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폭등하는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해 내놓은 실효성 있는 정책이 과연 무엇이 있었는지 기억하는 국민들은 많지 않습니다. 최근 현대경제연구원과 서울경제신문이 공동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민들의 60% 가까이가 우리나라에서 중산층 수준의 삶을 누리는 데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주택 구입비와 주거 부담이라고 답했습니다. 뉴스타파 오대양입니다.